낙엽이 떨어지는 어느 가을날 쓸쓸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달려오는 트렌치코트의 주인공은 바로 제인! 어디 가냐? 아, 쟤는 오늘 가을 남자네요, 진짜. 아니, 엄마가 낙엽을 뿌린 거구나. 야, 오늘 한 건 못 뿌렸다. 와. 오, 헤어스타일! 멋진데? 뭐야,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어, 여기 어디죠? 미용 도구가 가득한 거 보니까 미용실 같은데요? 아하, 오늘 사유리 엄마와 제니 미용실 찾았네요. 아, 여기서 아까 그 스타일로 변신했구나. 이젠 더 가을을 타는 남자가 돼버렸어요. 멀리 보는 거 쳐다보고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제니. 그래서 오늘 머리도 멋지게 하고 옷이 더 되게 세련된 옷이 있고 여자친구랑 하루 데이트를 하며 여자친구랑 하루 데이트를 하며 어, 여자친구? 이 친구가 있었나? 아, 합시다. 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머리가 길어졌다. 작년에 가지 제니 대머리에 오는데. 신기해요. 어머! 그때야 언제 머리가 생길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속속하니? 오늘 제니 데이트하는 거 아니까. 어, 제니 웬일로 얌전히 있네요. 거울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머리할 때 울고 울고 난리 났습니다. 맞아. 엄마 애기네. 이때껏 봤던 것 중에 제일 얌전해, 얌전해. 이제 미용실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아, 그런가 보다. 거울 보고 표정 연습했다고요. 어머, 어머, 멋있으신다. 어, 멋있어. 오. 마음에 들어. 이야. 본인이 직접 스타일링을. 내 머리. 와. 한 번 더 할까? 야, 바람 나오는데 이것도 괜찮아. 야, 드라이기 싫어할 텐데. 아이, 좋아. 아, 미용실 재밌는 곳이구나. 야, 잘했어요. 한껏 멋있어졌다. 와. 와. 야. 와, 저 한올한올 섬세하게 지금 맨 만져주고 있어요. 와. 야, 이제 제법 형아티가 납니다. 자, 이제 친구 만나러 가나요? 여자친구라 그랬는데 누굴까? 멋쟁이 제니 향한 곳은 바로 각종 놀이기구들과 레저 시설들이 완비된 아이들의 최애 장소죠. 엄마들도 사랑하는 키즈카페. 제니, 오늘은 오늘 만날 여자친구는 과연 누굴까요? 제니, 계속 보고 싶었던 친구가 올 거야. 머리도 멋지게 했으니까. 야, 진짜 너무 못 뿌렸다. 키즈카페 오던 복장은 아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반전이네요. 누가 있지? 아빠 손잡 가자. 저기 어?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장아장 걸어오는 여자친구는 바로. 누구지, 누구지? 어머! 서윤이구나! 어? 와, 진짜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컸다. 토끼. 서윤이 생후 16개월에 단어는 기본이고 문장까지 구사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언어천재 서윤이. 와, 대박. 슈돌에서 비주얼과 요리 담당 서윤이 아빠 백성현 씨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그날 성현 아빠는 최근 KBS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맹활약 중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멋집니다. 최근 둘째 등남으로 두 아이 아빠가 됐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7개월 전에는 서윤이가 그때는 거칠 못해가지고 뭐랄까 좀 이렇게 같이 좀 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윤이도 이제 걷고 뛰고 다 할 줄 아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